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역시 두 번째로 2021년 신축년에 주역으로 보는 소띠분들의 운세, 1년 운세를 지금 주역으로 제가 미리 주사위로 돌려봤고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죠?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첨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박골태라고 하는 한자예요. 예, 이렇게 검은색을 저는 위로 두는 편이고요. 예, 붉은색을 아래로 두고 점사를 치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점사는 그냥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면 되고요. 이렇게 주역 같은 경우는 이게 3개 그리고 또 아래도 3개 총 6개의 효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가 동해서 이제 뜻이 바뀔 텐데 좀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제 화면이 바뀌는 대로 칠판에다가 뜻을 쭉 적어서 설명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경자년 때 소띠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었다고 제가 올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축년 때는 또 어떤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제가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칠판 설명으로 바로 건너갈게요. 네, 계속해서 2021년도 신축년. 네, 소띠분들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주사위로 방금 던졌던 괴를 칠판에 한번 이렇게 풀어서 적어봤는데요. 우선 상반기의 괴예요. 방금 주사위를 펼쳤던 괴인데, 태위택이라고 하는 괴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위택은 태궁에 속해 있는 두 개의 호수가 포개어진 모양인데, 이두 개의 호수는 저희가 손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입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입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는 용도로도 쓸수 있습니다만, 보통 말을 뱉는 용도죠. 나로 인해 어떤 말들이 불러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 보시면 세 번째 괴가 세 번째 효, 이걸 효라고 그래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세 번째가 동해서 택천쾌라고 하는 괴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운에 대해서도 이 설명이 끝나면 이제 풀어 드릴 텐데, 호수가 두 개가 포개어져 있다는 것은 소녀가 두명 모여 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수가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고, 상반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구설 12운이 좀 있어요. 예, 소띠분들의 운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도는 2021년도 신축년입니다. 구설 12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내 뜻이 어긋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주변과의 어떤 사소한 대립이 생길 수 있고요. 띠가 얼마나 많나요? 12살 차이로 소띠가 다 있으시죠? 근데 이제 연세가 있는 소띠, 또 나이가 어린 소띠 다 입장이 다르실 텐데, 띠별 운세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운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우선 주변과의 사소한 대립이 상반기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감정에 대한 소모전이 될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주변과 불화하지 마시고 타협하시고 대화로 되도록 푸시는 것이 좋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많이 베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위치에서 포지션에 맞는 일들 꾸준히 쌓아 나가시면 이 상반기에 이런 괴로운 부분들 좀덜 느끼고 지나갈 수 있고, 아니면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큰 것은 맞기 어려워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장 자체가 아웅다웅하고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겠지만, 내 입에서도 어떤
어떤 다른 사람의 험담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분의 외모에 대해서 평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제3자에게 괜히 말을 잘못하셨다가 그게 이제 돌아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서 이런 시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특히 언행, 행동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이제 하반기 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반기는 여름이 이제 끝날 때쯤부터 들어오겠죠. 하반기는 택천캐라고 하는 괴로 이렇게 변했는데 아까 것이 태공에 속하는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곤궁이라고 해서 땅을 뜻하는 이 곤에 속해요. 건곤감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극기에는 그 곤이에요. 땅을 뜻하는. 땅을 뜻하는 이 괴에 이제 택천캐가 속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개만 음이고 나머지 다섯 개가 양이에요. 버겁죠? 버겁고 이 택천캐를 이제 한자로 쓰게 되면요. 이게 연못택자거든요. 연못택자. 부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늘천, 얘는 하늘천이에요. 이게 이제 바꿀 태자고 택천쾌요. 쾌. 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게 쾌자거든요. 쾌라는 것은 결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단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이고 하반기에는 거슬러 올라가려고 억지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택천쾌라고 하는 이 쾌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큰 변화를 뜻하거든요. 큰 소용돌이. 만약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조직에서 큰 어떤 조직 인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겠죠. 이 하반기에. 또는 뭐 합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희 말마따나 이제 물갈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고 큰 휘몰아치는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거예요. 하반기에.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순리대로 가는 것이 좋고요. 또 본인의 어떤 감정이랑 고집대로 아집을 부리게 되면은 이 하반기에는 내가 좀 적게 이렇게 느끼고 갈수 있는 부분도 큰 실패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집도 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부려야 되는데 금전운은 괜찮거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변화가 온다는 거지 금전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들어오는 흐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사로 어떤 일을 내가 무시했거나 또 자잘한 실수를 그냥 넘겼다거나 이렇게 작은 일들이 큰 흐름을 불러올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역시 조금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널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택천캐가 나왔다는 것은 또 이제 하반기에는 과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내가 끌려다녔던 어떤 인연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정돈을 하시는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미래로 한발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나쁜 습관들, 이런 습관들도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글자가 좀 잘려서 잘안 보시는 텐데, 과거에 안 좋은 습을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상반기는 말과 행동으로 인한, 특히 말에 의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소한 대립이나 감정 소모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어떤 큰 변화가 본인에게 닥쳐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하반기에는 나의 어떤 나쁜 습관이라든가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큰 흐름이 이제 본인에게 닥쳐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은 피해가고 또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좀 작게 괴롭지 않도록 작게 되도록이면 이 순간을 좀잘 모면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 시기를 넘길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신축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좀 중요하네요. 상반기도 그렇습니다만 하반기가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반기 어떤 시련이 올수 있으니까 소띠분들 전체적으로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신 게 좋겠죠. 금전 투자를 또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하반기에 내 분에 넘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상반기에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일이 나의 계획이라던가 하나하나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너무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밝혀봤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만 늘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불러오는 일들이 상당히 암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오늘 한번 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구군은 또 아시겠지만 2021년도 신축년까지는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하반기 가서 뭔가 이제 다음 해를 위한 일을 도모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또 생깁니다. 네, 이렇게 소띠분들에 대해서 또 신축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네, 사주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또 쥐띠 운세 올릴 때 댓글을 잠깐 봤는데 너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 계세요. 주역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일반 분들이 그냥 아무 지식 없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명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죠. 근데 주역은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 뭐그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있구나. 아, 대충 뭐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냥 가늠하고 재미삼아서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걸 막 개인운에 맞춰가지고 대비해가지고 막 심각하게 보시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운세를 너무 맹신하거나 또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솔직히 한해 운세 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저희가 다 일일이 보진 않잖아요. 그냥 이제, 아, 이런 운이 오는구나라고 가늠하는 정도로 보시고 활용하시는 것이 올바르게 보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축년 오늘 또 미래에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호랑이띠 운세를 또 찍으러 갈 거고요.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또 이민년 운세 또 찍어 올릴 거고, 그 다음 또 계묘년까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